주말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내외 큰 폭으로 떨어지겠으니 옷차림 단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곳곳에 내린 비는 밤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제주도는 오늘 밤 한때 눈이나 비 오는 곳 있겠는데요. 내일은 맑아지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부터 눈 날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한동안 크게 춥지 않아 긴장이 풀렸었는데요. 내일은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 영하 10도 이하, 남부지방은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중부지역은 영상권에 들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바람도 강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충남 서해안,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 많겠는데요. 밤부터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 날리는 곳 있겠고 차츰 눈발이 강해지면서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해안과 일부 내륙에 바람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제주도는 매우 강하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대기 중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모레도 강추위는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 내일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서해안, 제주 곳곳에 눈 내리는 가운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많은 눈 쌓일 가능성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강추위가 예상되는데요. 보온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